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비밀로 행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 비밀로 자녀에게 복을 물리게 하옵시고 그 비밀로 애국하게 하옵시며 그 비밀로 모든 병을 고침 받게 하옵시고 그 비밀로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더 잘 됩니다. 자,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소원들 이루고 싶은데 누가 방해를 해서 안 돼요? 내 이중인격이. 그래서 오늘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기쁨이 없어요. 아멘.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 오늘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하던 걸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 근데 제가 봐도 안 돼요. 그러면 이 기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내가 기쁠라 그러면 아무리 기뻐도 안 기뻐져요.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6절 찾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돕는 건 주님이지요. 아멘. 그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디서 연결돼요? 4단계 회개 마지막 4분지 1에 아멘. 감사할 때. 아멘. 사무엘상 9장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임금된 사람 사울 왕이 되는 것, 그 문제 그 짜는데, 이건 일어날 수 없는 데서 문제가 생겨서. 아멘. 그래, 나는 도무지 문제 생길 사람이 아닌데 문제 생겼어. 그랬을 때 세상 찾아봐야 안 되고, 아멘. 바로 여호와 주님 찾아가니. 아멘. 자기는 짐승 찾으러 갔는데 그분의 대답은 너 왕 된다 하니, 그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당나귀 몇 마리 그 찾아가지고 무슨 복을 받을 거요? 왕이 돼야 복을 받지. 아멘. 지금 그 사울이 남이 아니요, 나요, 나. 여러분이다, 이 말이요. 바로 여러분 자녀가 돼야 돼요. 아멘. 이 음식 남이 잡수면 남이게 되는데 그걸 전부 내 양식으로 잡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복이요. 아멘.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도와주는 자 없이 내가 해야 되니, 내가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어둠이고. 아멘. 내가 한 자체가 뭐냐? 속에 귀신에게. 아멘. 그 귀신이 우리를 돕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를 돕는데. 아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내걸음면 데는 죄 때문에 안 되는 걸 4단계 회개 중에 3단계를 풀고 나면. 아멘. 마지막 주님 4분지 1 주님께 감사했을 때. 아멘. 그때부터 나의 도움이 와요. 아멘. 거기에서 어떤 도움이 있냐? 여러분 저 소원이 이루어져. 아멘. 시편 38편 9절대로. 아멘. 그렇게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이상 또 뭘 바랍니까? 그 너무 귀한 거지요.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6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많이 눈으로는 보셨는데 소알 못 시킨 사람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요 하면 몰라요. 소화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수박씨 잡수고 난 뒤에 화장실에 가면 그냥 나오듯이 그냥 나와필 있어. 그게 무슨 특수 신분증이 있는가? 소화도 안 되고 바로 나가필. 그런 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오늘 여기 누가 도와준다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 귀신 들리고 망할 자들, 고린도서 4장 3절 망할 자, 4장 4절 귀신 들린 자들, 그게 여러분을 방해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나하고 상관없다 이 소리야. 근데 여러분 밤낮 읽어놓고도 몰라요. 그러면 4단계 회개에서 주님하고 관계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아멘. 보게 돼 있어. 사람이 방해 못해요. 아멘.
아무리 욕을 해도 욕한 거 자기와 자기 자손이 먹고 남 비방하면 하나님이 사형언도라고 로마서 1장 30절에 너 남 비방했나? 너와 너 자손 3사대 내가 사형시킨다. 그 32절까지 딱 기록이요. 아무리 사람이 욕을 하고 이래도 나 응답받는 데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람 때문에 안 된다 할 정도로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 뭐가 틀리지요. 뭐가 틀려서 응답 못 받느냐 이 말이요. 내 이중인격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주님이 도우시면 막을 자 없다 했어요.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도와주는 그 도움 받는 건 4단계의 비밀로 이제 조금 알아서 계속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하고 계셔요. 그러면 사람이 막아요 못 막아요? 아무도 막을 자 없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될 텐데 병이 낫고 축복이 오고 행복 속에 자녀가 더 잘 되고 뭐 돼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안 되는 표가 나요. 됐으면 좋아가지고 금방 웃어서 왜 자꾸 웃어요? 가면 예, 안 웃겠습니다. 걔놓고 또 웃어요. 뭔가 한 게 감차가 받은 사람. 근데 못 받은 사람은요 왜 안 주노? 여러분이 못 받은 사람은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서 뭐 어제도 해보야 안 되고 목사님은 된다 했는데 나 해보야 안 되고. 근데 오늘 주님이 도우시는 건 이 도움은 누구도 사람은 막을 사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안 됐다 이유 대지 말고 오늘 응답 받읍시다. 이복 받아 자손에게 물려요. 나를 회복합시다. 소원대로 되자 이 말이요. 아멘이지요. 근데 여기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찾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건 4단계 회개 4분지 1, 마지막 4분지 1 감사만 죽게 하면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표적 딱 하나뿐이요. 요나서 2장 9절이지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돕는데 주님이 도와주는 걸 사람이 막을 자가 없어요. 남편이 막을 수도 없고 부인이 막을 수도 없고 부모가 막을 수도 없고 자녀가 막을 수도 없고 어떤 권력자도 못 막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행복한 걸 뺏어갈 사람이 없고 여러분 소원대로 되는 그 만족을 누가 뺏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나도 자손도 잘 되게 돼 있는데 여러분은 와가지고 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말씀만 되게 돼 있지 실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자, 야고보서 1장 5절만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는 천국 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지혜 없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 천국 못 가지요. 이 지혜 간 천국 가는 지혜. 이 지혜가 잠언 4장 7절 제일인데 이거를 얼마든지 줄 정도면은 뭘 안 줘? 다 줘요. 그런데 이걸 지혜만 얻게 되면 잠언 8장 11절에 여러분이 소원이 뭐냐? 이 지혜 지식거든 다 받아요. 여러분 소원대로 다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소원대로 다 되는 것을 준다 했는데 못 받는 게 왜 그런 줄 아느냐? 그 다음에 6절부터 6, 7,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이중인격자라고 8절에 딱 기록해놓고 7절에는 주님께 받을 생각하지도 마라. 그래놓고 6절에 뭐라 했느냐 하면은 오직 네 소원대로 다 되고 천국 가고 자손이 잘 되고 뭐든지 다 되고 병 고치고 하는 이 복 받는 것이 지혜 받으면 다 되는데 지혜 구하면 얼마든지 주마.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 요건 믿음 없는 가짜다. 딱 그렇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는 사람 돼서 요동하는 물결처럼 이중인격자 된 사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말 쓰면 된다 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보면 어떤 건 된다고 확신이 안 오고 그냥 말씀이 된다 하니 되는갑다 하고 앉았어요. 정말로 될 때는요, 여러분이 내 소원대로 뭐가 이제 나한테 온다는 걸 확실히 알면 그때부터 기뻐요 안 기뻐요? 좋아가지고 어머나 오늘 이 다이아몬드가 나한테 당첨됐대. 그 100만원짜리도 안 되니까 조그만한 거 돼도 어머나 아버나 다 찾아요. 그래 자기 혼자 싱글벙글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겐 지금 준다고 소원대로 다 준다는데 웃질 못하고 있어. 이게 뭐냐? 8절에 본 게 이중인격이다. 저거. 주님이 주는 거 사람이 못 막는데 주님께 받을 생각 하지 마라. 뭐냐? 너 믿음 없는 이중인격자. 바로 의심하는 사람. 염려 금심하는 사람. 이유되는 사람. 자,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는 거 4단계 해결 여러분이 말씀대로 해요. 사분질 죄 깨달아서 하나님 괴롭힌 거 빌고 내 마음도 닦고 이제 주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털무시 주님이 이제 돕는데 여러분은 못 받아요. 못 받는 사람 딱 보면 이중인격이에요. 그래, 사람이 방해해요. 내 이중인격이 방해해요. 바로 그거요. 주님이 도와주면 사람을 어찌하지 못해. 그럼 주님이 도와주면은 사람이 어찌 못할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것이 다 돼요. 그래서 시편 38편 9절 네 소원 전체가 주님 앞에 있다. 주님께 도움 받으면 돼요. 자, 이렇게 천국 가는 거나 여러분이 지혜로 강하고 지식으로 힘 있는 사람 되는 거나 모든 게 다 된다 이 말이요. 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못 받느냐? 내 이중인격 때문에 못 받는다. 주님께 너 못 받는다. 주님이 준다 캔 걸 사람은 방해한 자가 없는데 네 이중인격이 방해한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이중인격을 바로 응답받는 일심으로 만들어야 돼. 응답받는 내 마음 편안한 사람으로. 그게 바로 화평이요. 화평은 내 마음에 이루고 화목은 화평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 이루는 거요. 이게 골로새서 1장 20절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내 마음에 화평을 이루면은 이중인격이 무너지면 주의 도움을 바로 받아요. 아멘. 내가 받으면 자손에게 바로 내려가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바로 내려가.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못 받아놓은 게 자녀를 자꾸 괴롭히는 것만, 아멘, 내가 못 받아놓은 게 자녀에게 안 되는 것만 내려보내요. 아멘. 이래놓은 게 자녀들이 괴로워서 애를 먹어요. 아멘. 내 마음이 일심이 돼야 화평인데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게 주의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4단계 회개하기 전에 회개할 때 계속하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못하고 있어. 자, 그러니 보세요.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기쁨으로 살던 시간이 어느 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뭐 해야 돼요? 계속 회개해야 되죠. 아멘. 왜? 계속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아멘. 죄가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모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모욕을 했어요. 아멘. 했는데 또 중노동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또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요 또 이 나와요. 아멘. 땀이 나온다 이 말이요. 아멘. 근데 그 땀 나오는 게 적게 나온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양이 적다 보이지. 그것도 며칠 되면 또 썩는 내가 나요. 식초내가 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계속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씻어야, 그래야 하나님 만나게 된다고. 뭐 에베소서 2장 13절 오늘 읽어봤다 이 말이요. 자, 다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봅시다. 그래가지고 오늘 일심 만들어 봅시다. 마음이 화평하게 만듭시다. 그런 화평이 돼야 주님이 도와주고 주님 도와주는 걸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화평이 이루어지면요 당장 기뻐져요.
여러분 이 속에 이중인격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막 부부지간에 남편 보고 이중인격자야 소리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나도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남자만 이중인격인 줄 알았어. 얼마나 나도 가짜요. 요걸 알았으면 니도 갈긴데. 그때는 나 몰라가지고 아 남자는 이중인격자가 남자고 여자는 다마내기 같은 여기 여자고 진린 모르고 세상 소리만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고 앉았으니 여러분 다마내기 까본 사람 알지만은 다 까고 나니 뭐 나옵니까? 뭐 아무것도 없지 뭐. 끝까지 껍질 뿌여. 그러면 여자는 뭐라 소리요? 속도 없다고요. 한마디로 귀신 덩그리지 뭐. 그러니까 그것도 이중인격이고 그것도 이중인격이고 남자도 이중.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남자만 이중인격이 아니라 똑같아요. 그 저기가 한 사람이 잡으러가지고 내주일라면 또 지는 이중인격이 아닌 줄 알고 남자 보고 야 이중인격자야 이 갈까 봐 옆에 보고 인사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잡을던 사람 보고 있거든요. 똑같다고 하니 자기도 똑같다고 이래요. 그러고 뭐가 똑같은가 몰라가 나무 얼굴 한번 쳐다보고 아이고 그 한 분 잡으는 바람에 참말로 배꼽 빠지겠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이 말씀에서 똑같아요. 같은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요. 그러니 똑같은데 이중인격이라는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편안하지 못해요. 그게 이중인격이요. 그래도 밖에 있는 건 이방인이라는 66군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봐도 제일 많이 잘 소화가 안 되는 게 바로 요 에베소서 2장 12절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바로 알면요 가짜 교파들 없어요. 그리도 안에서 전부 하나 되어버려요. 이 그리도 밖은 전부 져주고 치약 지옥 가고 조상의 유전 더러운 거 그대로 재앙 뒤집어서 받고 그 참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대로 부모처럼 당하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돌아댕기느냐 이 말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래도 밖에 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사단 계획에 안 한 사람은 그래도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은 66권하고 아무 상관이 성경이 있다. 그걸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예배 드리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전부 귀신 앞에. 찬양하는 것도 귀신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귀신 앞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 그건 따로 먼저 한번 2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4단계 핵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없는데 그걸 교회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참 거짓말이 이렇게 난무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데 그러니 4단계 핵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66권 성경 한마디도 나오고 상관이 없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참 불쌍하지요. 자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까지는 좀 알았다 가더라도 또 보세요. 알아가 13절에 이제 보세요. 13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너가 그리도 밖에서 네 멋대로 댕기던 당작었던 너희가 이방인이던 너희가 66권과 아무 소용없던 너희가 4단계에게 그리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리도 예수면 고린도서 13장 5절 믿음 선물로 받았지요. 그렇게 믿음 선물로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께 네가 받았다 하더라도 4단계 해결해서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와 네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그거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해결을 계속해야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나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야 믿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게 돼서 네가 만나 소원을 이룬다. 뭐로 가까이 간다고요?
믿음이 있어도 계속 그리스도의 피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요. 4단계 회개해야 된다. 그래 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자 14절, 그는 그리스도의 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아멘. 여러분과 저 누구든지 마음을 합평하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합평하게 되는 게 뭔데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없애는 기다. 아멘. 네 마음속에 이중인격을, 이놈 이중인격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아까 야고보서 1장 6, 7, 8 못 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게 바로 이 이중인격 때문에 못 받아. 그러니까 이중인격이라 마음에 가로막혀 이 이중인격이 있는 이놈 때문에 편안하질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안 편안한 사람 보면 벌써 그 주님의 도움 못 받아요. 지는 4단계 회개했다 그 거짓말이에요. 하는 척만 했지. 여러분 식사를 하시는데 밥 먹는 척만 했지. 저 앞에서 카메라로 찍을 때는요 이래가 먹으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이만큼 떨어져가 딴 데 부풀이요. 근데 저 앞에서 보면 먹는 것 같고 옆에서 보면 안 먹고 딴 데 부어요. 이런 식으로 4단계 회개한 사람들, 이건 마음이 합평이 안 이루어져. 이 마음의 벽이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자 단단히 들으세요. 그리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4단계 회개하면 만들지요. 그게 고린도서 5장 17절이지요. 그래요 막힌 담을 허시는데 뭐로 가지고 막힌 담을 헌다고요?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과 저를 골로새서 1장 20절 합평 이루지요. 마음에 한 일심되게 합평을 이루지요. 그런데 그 다음 15절 봅시다. 원수된 것. 원수된 게 뭔데요?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의문이 뭐라고 하냐? 의심의 의자가 아니고 여기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형식만 하는 모양만 취하는 그런 의식 문서, 그러니까 형식 문서, 외식만 취하는 이런 외식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척하는 이 따오짓 하는 이게 바로 원수된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이 이중인격된 둘로 된 것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4단계 회개는 그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화평하게 해준다. 이게 바로 일심이다. 이게 되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너 기쁨 없다. 그렇게 여러분 가짜로 4단계 회개한 사람 보면 밤낮 이래 가지고 지 생각 이론이라 뭐 이러면 이는 산대 목사님은 뭐 이는 천도 된다 하고 극하지만 밤낮 원수의 대가리 같은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딱 보면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래도 안에 들어가 이 마음의 벽이 무너져 화평을 이룬 사람, 그래도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화평이 이루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 마음으로 회개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4분지 1은 4분지 1은 4분지 1은 4분지 1은 주님께 감사로 요래 암기만 하고 자빠졌어. 홀에 자빠진 더러운 저주받은 인간 이중인격자는 절대로 얼굴에 기쁨 없어. 얼굴이 안 기뻐요. 얼굴이 안 기쁘니까 주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못 받아. 사람이 방해하고 목사님이 방해하고 남편이 부인이 방해하고 자식이 방해하고 부모가 방해가 아니다 이 말이요. 내 이중인격이 방해라고 했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요 말씀대로 지금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합평이 되게 어떻게 지금 일심이 되게 하겠느냐 이 말이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놔놓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첫째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지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악한 생각이 나오면 믿음이 어째 되는가 한번 봐요. 여러분 믿음이 로마서 15장 13절 모든 기쁨이요 모든 평안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그 사람 되는 요게 일심된 사람만이
주의 도움을 받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중인격이라 못 받는다고 가르쳐줬고 네가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해결했다면 주 안에 들어갔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바로 네 마음에 화평을 이루어서 담을 다 부사삐리 가지고 한 마음 되게 한다. 일심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소원이 다 이루어져요. 주님이 도와주는 응답이 임한다. 그런데 옆에 계시는 분을 그대로 옆에 있는 분 한번 서로 보세요. 얼굴을 어떤가. 그 볼라카니 기가 막히게 웃음이 나지요. 그런데 이상해. 요래만 웃고 응답 받으러 가면 샤파를 짚이고. 그 참 신기한 일이여. 그 이중인격 아니고 연기력이 그래 나올 수가 없지. 참말로요. 여러분 옆을 쳐다보러 가면요 다 웃어요. 조금 전에 그 놈이 어디로 갔는가 연기력 좋아. 조금 전에는요 막 석고인가 고도인가 몰라요 돌띠인가 딱 굳어가지고 이러던 사람이 서로 얼굴 보세요 가면 싹 웃는데 이중인격 멋있어 참말로. 그 이놈의 이중인격이 응답을 받나 말이요. 못 받아요.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내 속에 이 이중인격 된 게 오래 굳어가지고 자연스러워 있어요. 이게 병든 줄 몰라요. 그러면 이걸 갖다 무너뜨리는 게 세상에 어느 종교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리스도 피로만.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언제 그 담을 무너지느냐. 죄 자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할 때. 나는 지금 만 가지 악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첫째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놈의 뭐 악을 놔놓으면 믿음까지도 없어져.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저 마음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9절 첫째가 악인데 이 악이 바로 뭐냐? 돈을 우쨘다고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4단계 해계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 마음에 들어오면 돈을 지배하게 돼요. 다스리게 돼.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걸 사랑하고 앉았어요. 돈 사랑하면 만 가지 악이라. 그 여러분에게 복을 왜 돈을 안 주느냐? 주었다 하면 하나님 사랑 내비를 빼고 돈 사랑하네. 아멘. 지배하라 했는데 아멘. 자꾸 사랑을 해. 아멘. 그래서 못 받는 거요. 그러면 오늘 이 돈 사랑이 만 가지 악인데 돈을 사랑하면 만 가지 악이 내 마음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만 가지요. 천 가지가 아니라 만 가지.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다 돈에 관련됐어. 그래서 내가 악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 악 때문에 여러분과 저 이중인격을 못 건쳐요. 못 건칠 뿐만 아니라 근근히 사단계에 우째 잘해가지고 소 뒷걸음에 쥐잡듯이 믿음 선물로 받은 것조차 악이 나온 걸 안 닦고 나누면 믿음조차 없어집니다. 오늘 없어진다 해서 믿음이 떠나고 나면은 누가 누구를 해쳐요? 자기가 자기를 해쳐고 앉았어.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해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그리도 피로 화평을 못 이뤄 믿음을 선물로 못 받아 세상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내가 나를 해치고 있는데 얼굴이 피질 리가 없지.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하고 앉았어. 여러분 지금 나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중인격이 평안이고 기쁨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 하도 그래 살아놓으니 거기 거긴 줄 알아. 아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만 가지 악 이건 지배할 줄 모르고 돈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마음에서 그림이 나오면 믿음은 떠나비리요. 그 믿음조차 선물로 받은 게 떠나고 나니까 이 속엔 귀신밖에 들어갈 게 없어. 그럼 귀신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 편안한 게 아니라 그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귀신하고 있으니까 염려 근심 다 하고 앉았어. 그 천석권 천 가지 걱정, 만석권 만 가지 걱정, 자식 많으면 그 전부 걱정 다 해요. 그래 걱정 다 하는 사람이 여기가 어떻게 편해요?
자, 이걸 갖다가 망가지요. 그렇게 막 어지간한 거는 뭐 이것 때문이다. 이 수군 때문에. 수군 때문이 아니라 수군이 얼마짜린데 하는 돈 때문이에요. 전부 뒤에 돈이 걸렸어. 여러분. 여러분 결과적으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로마서 14장 6, 7, 8절. 여러분 건 아무것도 없어. 내 거라는 이 몸 전체 생명이 주님 거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왜 그래 난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도와주는 응답을 누구 방해 때문에 해라. 내 이중인격 때문에. 이 망가지 악에 다 걸려. 자, 이걸 갖다 거하려고 하니까 누가 보면 14장 33절처럼 다 버리는 마음. 내 거 없다. 내 거 없다고 할 때 이 벽이 무너져. 그래도 이 필요하면 무너져. 내 거 있다고 자꾸 담을 쌓으면 그래도 피로 4단계로 뭉켜놓고는 또 내 거여 하고 싸움 쌓고 또 내 거여 하고 싸움 빌리고 내 게 없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이 내 마음 이중인격 이놈을 이 두 마음이 이중으로 된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그분 그리도의 피 그 그리도의 피로 4단계 해결로만 이게 무너져서 일심되는 게 에베소서 1장 10절 그리도 안에서만 일심이요. 하나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리도의 피로 금방 무너뜨려 놓고 내가 또 이중인격으로 담쌓삐고 담쌓삐고 계속 악이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응답을 못 받아요. 그렇게 이놈을 갖다 이제 전부 기쁨으로 바꾸는 쪽으로.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뭐 두 번째 뭐 살인 여기까지 갈 거 없고 믿음 떠난 거 이거 뒤찾고 요거 기쁨으로 벽을 무너뜨려서 일심되는 거. 자, 요걸 합니다. 자, 조용히 눈 감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마음의 이중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 이 말이요. 주님의 도움을 못 받고 이중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안 기뻐요. 이 기쁨은 보약이라 잠언 17장 22절 병이 금방 나으리요. 뭐 암병 좋아하네. 바로 없어지는데. 에덴 동산에 무슨 암병이 있어요. 그렇게 바로 돼버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쁘면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생글생글생글 웃어보세요. 장사하시는데도 생글생글 웃어보세요. 손님이 안 끊어져. 손님 돌아가게 하려면요. 열어보세요. 저 오다가 다 갚이요. 여러분 길에 가다도요. 손님 많다는 집에 가보세요. 주인이요. 웃고 계셔. 그건 연기력 이중인격이지. 그래라도 웃으면 손님이 와요. 근데 진짜 배기로 웃는데 왜 안 오냐 말이요. 진짜 배기로 웃어보세요. 근데 이게 담이 안 무너지고는 안 웃어져. 그렇게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4단계 해결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 피로 오늘 지금 이 담을 무너뜨려 일심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의 화평이요. 이 화평을 이루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팔복 중에 일곱째 복이 돼요. 이 합평 이룰 때 하나님의 아들 되지요. 왜? 내가 합평 이루면 예수님은 화목을 내가 안 해도 하나님하고 이루어. 그게 바로 믿음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해놓고 믿음 선물로 거짓말 하지 마라. 믿음 선물로 받았어도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하지 망가지 악한 거 이놈만 회개기도 똑바로 계속 그래도 필요 안 하면 믿음 딱 떠납니다. 떠나고 나면 그 자리에 귀신이 붙어가 나를 해쳐요. 자꾸 나를 찔러.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이 찔리고 있는데 뭐가 똑바로 마음이 나와요? 어디서 생각이 바로 발라요?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죄는 죄악만 따르지 하는 축복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교회에 오셔서도 생글생글 웃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주일날 국수 자기 밥 못 먹은 게 맹그로 말이요. 그게 때문에 악 때문이요. 돈하고 관련된 악. 악. 망가지 악. 자, 이는 망가지가 여러분과 저를 기쁨이 없게 해요. 주님의 도움을 못 받게 해요. 마음의 화평을 못 이루게 해요. 자, 그러니까 눈 조용히 감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내 마음에서 이 망가지 악이 지금 나와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와서 이 망가지 악 때문에 내 마음의 이중인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놈 때문에 만 가지
꼴보기 싫은 일이 있고 뭐 원수진 일이 있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섭섭한 게 있고 참 부모가 저래가 되겠느냐 원망이 있고 하여튼 이 망가지 때문에 별게 다 나와. 근데 그 뒤에 찾아 들어가 보면 전부 악, 돈 때문에. 그것도 지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뿐이라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세상 것 전부 다 사랑하는 한 하나님 사랑 없고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 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여러분 편하질 못해요. 정말로 편한 사람은 하는 일이 잘 풀려요. 자, 지금 내 마음 어떠냐 이 말이요. 그렇게 주무실 때도 이 마음으로 주무셔. 주여, 내 마음속에 망가지 악 때문에 믿음까지 떠나는데 내 거 아무것도 없으니 이놈의 악한 생각, 내 것도 없는데 괜히 사랑했다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바보 같은 짓을 오늘 끝내게 하옵시고 이 마음 그리도 필요 씻어서 편안한 일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꾸 이렇게 내가 입으로 시인하라 이 말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죄를 자백해라. 그래 이걸 자꾸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도가 여러분과 저 죄 문제를 4단계 해결 때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한 자로 자꾸 만들어가요. 처음에는 농구공 던지 넣어보면 근처도 안 가요. 처음에는 축구공 잡아야 골 때는 그냥 엉도 안 들어가요. 심지어 헛발만 놀려요. 그래도 자꾸 참아대듯이 오늘 이렇게 자꾸 자백하자 이 말이에요. 망가지 악이 내 마음에서 나와서 날 이중인격격제에서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거 오늘 이 시간부터 다 씻어달라고. 자꾸 씻으세요. 저는요 그거 씻는데도 벌써 그걸 씻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오나 하면 처음에는 목 있는데 여가 가슴이 답답하다가 자꾸 그걸 자백하면요 뭐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담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 자꾸 내려가면요 아랫배가 무죽해져요. 그까지 내려가면 그 더 내려가도록 회개기도 하면요 이 무죽한 게 응대 있는 데까지 가면서 서서히 빠져나가 비리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요 섭섭한 것도 없고 괘씸한 것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죽일 놈은 더더욱 없고 자꾸 이 물질하고 관련된 게 다 끊어져요. 다 끊어지면서 그래도 이 피는 여러분과 저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쁨이 자꾸 솟아요. 그럼 마음의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 합평만 이루면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바로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받아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게 뭐냐? 모든 기쁨이 다 와요. 모든 평안이 다 와요. 그러면 죽일 놈, 저 원수진 놈, 저놈 갈아먹을 놈은 다 없지 되느냐? 주님께 그대로 맡기게 돼요. 시편 68편 19절로 맡기게 돼요. 주님께 맡기고 나면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전부 주님 거구나 그걸 알고 나면 주님 거라고 전부 될 때 편안하고 나는 아무 염려 근심도 없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돕습니다. 도와서 여러분 소원대로 다 이루게 해요. 종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어른 저 들판에 간 게 이래 이래 좋은 게 가지가 달리고 오이가 달렸는데 아 이거 난 하나도 안 줍디다 그러면 주인이 센 종을 데리고 가서 그걸 다 가져오게 만들어 줘. 여러분 소원대로 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주님께 돼야 한다 이 말이야. 여기에 철저한 회개를 계속 주무실 때도 하고 일어나서도 하고 이러면 믿음 떠났던 게 다시 믿음이 오고 믿음 떠나 날 해치던 거는 없어지고 믿음이 오니 여러분 기쁨과 평안 속에 병이 고쳐지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복을 다 받아요. 다 받아. 다 받아. 여러분 여기서 그것만 하면요 내 마음에 믿음 떠났던 게 믿음이 오고 내 마음에 이중인격으로 편하지 못하던 게 화평이 이루어져요. 이게 제일 처음 여러분과 저 회개기도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해보세요. 해보시면요 놀랍게 건강이 오고 마 몰랐던 복들을 다 받아요. 자녀들이 잘 돼요. 이 복 다 받으세요. 자손만대 복 부리는 거 다
아멘이지요. 기도드립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이 축복 속에 그리스도의 피 종자리에서 계속 4단계 회개로 4분지 감사로 주의 도움을 받게 하시사 하나님 약속 다 받게 하셔 나도 내 자손이 더 잘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나라에 애국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종자리에서 4단계 회개를 계속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신사 자자손손 더 잘되게 하여 부모로서 넛복 있게 하옵시고 구원받는 확신 속에 살게 하셔 문제가 답이라는 것에 감사감사로 사는 그 심령심령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